1년 전 내 남자친구 구현준이 죽었어. 연준이 없이 처음으로 보낸 내 생일날 누군가에게 사진 한 장을 받았지. 그 사진 속엔 나와 연준이 그리고 내가 모르는 다른 친구가 있었어. 나는 이런 사진을 찍은 기억이 없는데? 며칠 후 나에게 온 의문의 택배. 그 안에는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가 있었고 난 음악을 듣다가 잠이 들었지. 눈을 떠보니까 1998년이래. 내 눈앞에 나타난 이 남자 구현준이 아니라 남지현이라고? 지금 이게 꿈이야 생시야? 게다가 나를 권민주라고 불러. 나 지금 그럼 다른 사람 몸에 들어온 거야? 다른 건 모르겠고 이 남자를 보면 자꾸 연준이가 떠올라. 1998년 남시원과 2023년 한준이 어떻게 될까? 그 다음이 궁금해? 9월 8일 오직 넷플릭스에서.